자, 2020년 7월 29일 풀케이스고요. 뮤지엄 하프 케이스입니다. 여섯 박스. 하프 케이스 1차고요. 뭐 1차가 좋은 게안 나오면 2차가 광속으로 차지 않을까 하는데, 휴지 모델 이치로네요. 이치로 이 새끼. 박스 먼저 정합니다. 박스 1번 좌 1, 좌 2, 좌 3, 좌 4, 좌 5, 좌 6, 5, 1, 5, 2, 5, 3, 5, 4, 5, 5, 5, 6. 자, 랜덤마이즈 5회 해서 5번 랜덤마이즈 해서 박스 정할게요. 박스 먼저 정합니다. 5회 갑니다. 5 타임스. 첫 번째. 1, 2, 3, 4, 5, 6번으로 갑니다. 1, 2, 3, 4, 5, 6번. 네. 5번 갑니다. 자, 랜덤마이즈 5번 했고요. 좌이 우일 이것도 봐야겠다. 그러면 좌가 1, 2, 3, 5. 그쵸? 좌가 1, 2, 3, 5. 1, 2, 3. 아니지. 나 바본가? 1, 2, 3, 5죠? 1, 2, 3, 5. 요거. 요렇게랑 우가 16입니다. 16. 우는 16. 맨 아래랑 맨 위에 거. 우측 맨 아래랑 맨 위에 거. 요게 1차입니다. 그리고 요게 2차고요. 2차는 올 치워 놓을게요. 탑 케이스 이걸로 갑니다. 자, 랜덤마이즈 가보죠. 랜덤마이즈 다이스 먼저 갑니다. 다들 굿럭 하시기를. 다이스. 적산 넘어갈게요. 여섯 번 갑니다, 여섯 번. 좀 싸웠던 건데. 46분 31초에 돌렸고, 여섯 번 갑니다, 여섯 번. 닉네임 여섯 번 먼저 갑니다. 첫 번째. 화면 너무 길게 해놨나, 해상도를? 새벽 축구님부터 헹크 에러니까지. 46분 51초에 돌렸고, 여섯 번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돌렸고요. 보죠. 새벽 축구님, 헹크헤러님, 팀족발님, 두예님, 자타, K자타님 1, 2, K자타 1, 2님 5번, 몽타주님, 쿠로코님, 팀족발님 8번, 헹크헤러님 9번, 피겐파님 10번, 빡부메니아님 11, 익명님 헹크헤러님, 몬스터라우님, 볼텀님까지입니다. 랜덤마이즈 6번, 6번 왔고요. 처음에 이제 내셔널리그 갑니다. 내셔널리그. 내셔널리그 15팀, 랜덤마이즈 6회 갑니다. 첫 번째, 애리조나부터 로키스까지 6번 갑니다. 둘, 셋, 네, 다섯, 여섯 번 갑니다. 여섯 번. 48분 04초에 돌렸고요. 보죠. 레즈, 로키스, 카디날스 3번. 잠깐만. 팀족발림 3번 아니야? 오, 내셔널스, 말린스, 매츠, 필리스, 파이어리츠, 패드리스, 다저스, 브루어스 자이언츠, 디백스, 브레이브스 컵스까지입니다. 내셔널 리그 6번 갔고요. 아메리칸 리그 이거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방대하게 나와서 루키는 아무래도 이제 와이삭스가 좋죠. 그다음 애스트로스랑 토론토랑 다음 아메리칸 리그 여섯 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 보죠. 랜덤에 6회 돌렸고요. 49분 04초에 돌렸습니다. 캔자시티 로열스, 트윈스, 애스트로스, 어슬리티스, 양키스 5번이네요. 양키스, 레이스, 블루제이스 7번, 에인젤스 8번, 메리너스, 타이거스, 레즈, 레인저스, 와이삭스 13번이네요. 와이삭스 5. 잠깐만요. 근데 왜 신시내티 레즈가 아메리칸 리그에 있어요? 레즈가 있나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어? 타이거스 다음에 신시내티. 잠시만. 아. 이거 잠깐만. 아메리칸 리그 이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복사됐지?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갑니다. 규정에 또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잠깐 이러면. 내셔널 리그도 잘된 건가요? 내셔널 리그는 잘돼 있고 레지가 여기 두번 들어가 있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복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아, 여기 이렇게 써놨네. 아메리칸 리그 다시 갈게요. 아메리칸 리그. 잠깐만. 한 팀이 어디가 빠진 거지? 죄송합니다. 레즈 대신에 와이삭스. 아, 이거 또. 찾아야 돼.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랜덤마이즈 아메리칸 리그 다시 갑니다. 죄송합니다. 티 바뀌겠네. 아, 자꾸 이런 미스를 하네요. 볼티, 보스턴, 레이스 있고, 양키스 있고, 레드삭스 있고, 오리올스 있고, 인디언스가 없네, 아, 인디언스가. 클리브랜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펠링이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레즈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대신에. 이런. 다시 랜덤을 여섯 번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박스 까다를 그랬으면. 아, 막 땀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또 저런 실수를 했지? 클리블랜드랑 신시내티랑. 여섯 번, 아메리칸 리그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 다시 갑니다. 자, 블루제이스, 오리올스, 어슬리티스, 양키스, 레인저스, 로얄스, 와이삭스, 애스트로스, 레이스, 트윈스, 인디언스, 레드삭스, 메리너스, 에인젤스, 타이거스. 중복팀 없고. 내셔널 리그도 이거 내셔널 리그거든요. 이거는 내셔널 리그는 잘못된 거 없죠? 아이고 아메리칸 리그 이렇게 나왔어. 죄송합니다. 52분 18초에 돌렸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 죄송합니다. 이 결과가 좀 바뀌었는데 근데 어떻게 레즈 팀이 잘못 들어간 거라서 이거는 결국 카드 주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카페 랜덤마이즈 결과 올려드리고 팀 한번 확인할게요. 죄송합니다. 또 매끄럽지 못한 짓이네. 이게 농구였으면 난리 났을 거 같은데 진짜로. 뉴올리언스가 막 갑자기. 클리퍼스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런 또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래도 뭐 까기 전이라서 다행이긴 하네요 정말. 만약에 까고 그랬으면 그 레지 걸리신 분걸 제가 픽값으로 환불을 해줬어야 될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듀얼 팀을 두 번 넣어가지고 똑같은 팀을. 자, 팀 확인하겠습니다. 새벽 축구님 레즈랑 블루제이스, 헨크 헤런님 로키스랑 오리올스, 칼리캔 뽑으면 되겠네요. 칼리캔. 힘족발님 카디널스랑 어슬리티스, 두예님 워싱턴 내셔널스랑 양키스, 자타님 말린스랑 레인저스, 몽타주님 매치랑 로열스, 크로코님 필리스랑 와이삭스, 힘족발님 파이어리치랑 에스트로스. 다음에 아까 근데 팀족발님이 3번으로 에스트로스 걸렸었던 것 같은데 또 결국 또 저거는 저렇게 갔네요. 헨크헤너님 파드리스랑 레이스, 피겐팜님 다저스랑 트윈스, 바프메니아님 브루어스랑 어디야 인디언스, 다음에 익명님 자이언츠랑 레드삭스, 헨크헤너님 디백스랑 메리너스, 몬스트라우님 브레이브스랑 어이 좋네요 이 조합은. 마지막 볼트업님 컵스랑 타이거스까지입니다.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아, 아무튼 또 미숙한 또 뉴비 방송로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했네요. 방송 화면도 깨지고 그래서. 자, 이상 랜덤아이즈 결과였습니다.